카페를 지어서 서쪽 방향인 엘싱타슬하로 향했다. 가는 길에 울란바토르 서쪽 근교 휘덜러 후닥 초원에 다시 들렀다. 오늘 재미있는 유목민 마상 경기가 있다고 한다. 선수들이 말을 달리는 상태에서 땅 위에 말 채찍과 갈고리를 줍는 경기다. 엄청난 허리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요구한다. 선수들이 말에서 균형을 잃어 떨어지는 경우가 절반이다. 이번에는 말을 달리면서 주운 말 갈고리로 지나가는 거친 말의 목을 낚아채는 경기다. 옛날 유목민이 들판에 야생말을 잡는 것을 상기시킨다. 말 위에 선수들이 거친 말을 몰면 땅 위에 선수가 달리는 말의 목에 밧줄을 던져 말을 잡고 힘으로 버틴다. 밧줄을 잘 던져 말을 잡더라도 손 힘만으로 말이 달려가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. 다음에는 몽골 유목민 로데오 경기다. 서양의 로데오와는 달리 말 안장과 등자 없이 타서 말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. 허벅지와 하체의 힘을 필요로 한다. 말 위에서 그냥 버텨야 하기 때문에 절반의 선수들이 실패하고 만다. 모든 유목민이 야생마를 잡아 길들이던 삶에서 나온 경기다. 매달 전국 각지에서 마상 기술이 뛰어난 유목민이 참여해 그 실력을 겨룬다고 한다.